앞서서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 AI인가에 대한 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 인식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 모양을 일일이 수식으로 표현해버린 공식입니다. 이건 완전히 특정한 공식이죠. 차량 번호판 인식이라는 테마에만 적용되는. 얘는 똑똑한 천재들이 만든 AI가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예외가 많은 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일들은 일일이 수식을 짤 수가 없어서 천재들이 연산 구조만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연산 구조들은 아직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말하자면 깡통 공식 같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AX 플러스 B처럼 곱하기와 더하기로 이루어진 연산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A와 B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AI는 이 A와 B 값이 채워진 상태의 공식을 일컫는 거고요. 다시 앞선 예로 돌아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숫자 모임의 공식, 더하기 2였죠. 이번엔 훨씬 크게 더해지는 숫자의 패턴을 A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덧셈 패턴인 건 같으니까 더하기는 픽스를 하고요. 근데 이 숫자들의 패턴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 부분에 2 대신에 10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패턴의 숫자 모임을 만드는 공식, 2 더하기 10은 앞선 덧셈 패턴 A, 더하기 2와는 다른 새로운 덧셈 패턴 B라고 해야 합니다. 덧셈 패턴 A와의 차이를 만드는 덧셈 패턴 B 숫자들 모임만의 고유한 수치, 이게 특정 데이터 모임에 대한 AI를 고유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깡통 공식에 지나지 않는 덧셈 하나를 보고 AI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즉, 어떤 특정 패턴을 보이는 이러한 숫자 모임에 대한 연산 구조와 고유한 수치의 조합이 바로 AI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덧셈 패턴 B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수 있죠? 여기에서 A와 B와 같은 고유한 수치를 weight, 가중치라고 부르고 A와 B를 찾는 과정을 이 AI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AI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머신은 이 계산을 하는 컴퓨터, 즉 기계가 러닝, 즉, 학습을 한다고 해서 머신 러닝인 거죠.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AI는 머신 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이그 과정에 포커싱하기보다는 머신 러닝이 AI이고 AI가 머신 러닝이다. 뭐 이렇게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념에서 나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대략 일반화 가능한 것들만 AI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통 공식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AI는 함수입니다. 결국 특정한 관계를 보이는 수많은 X와 Y의 집합에 대한 특정한 공식이니까요. 근데 이 특정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이는 이런 수많은 X와 Y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업에서 뛰는 딥러닝 개발자가 되시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뒷받침되어야 성능이 뛰어난 AI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